얼굴을 다 가린다. 두 사람 얼굴을 다 가려. 우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근데 병풍취는 아무거나 따면 안 된다고요? 이거 씨밤 있잖아요. 씨밤 있는 거 자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뭐가요? 이거 씨밤. 갑시다. 이제 그만 따. 예? 요것도 씨밤 있는 거 잘랐어. 이거 뭐 이게 왜 욕을 하세요? 예? 왜 욕을 하시는데? 씨. 아, 씨가 있는 방이라. 그렇죠. 어, 이게 네. 있는 거 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요. 아유, 보고 따지. 일부러.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난 몰라서 그랬다니까. 씨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조기 안에 병풍치 씨가 들어있다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방이 있는 병풍치는 채취 금지. 발화 자체가 까다롭고 자라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씨방이 없는 것만 딸 수 있답니다. 아니 이거 딸락하면 좀 널따한 거 따고 가야죠. 어? 이제 그만 따. 됐다 갑시다. 커도 너무 큰 병풍취. 과연 이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조순정 씨가 강력 추천하는 취 중의 왕, 병풍취. 쌈으로 먹는 게 부담스럽다면 떡으로? 자, 그럼 추억의 병풍취 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인분이면 병풍취 입 3개면 충분한데요. 일단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 병풍치를 갈아주는데요. 떡의 식감을 위해서 살짝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쌀가루를 넣고 반죽을 준비하는데요. 요리하시는 게 더 재밌으세요? 냉사 지내시는 게 더 재밌으세요? 물어봐. 네? 나 요리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재밌으세요? 난 요리보다는 그래도 풀 뽑는 게 더 재밌어. 출력과 소금 조금만 갖고 오시오. 계란을. 불? 예, 계란을 올려놨어요. 조순정 씨가 요리를 할 때면 더 바빠지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남편 윤병옥 씨라고 해요. 끊임없는 주문을 하는 부인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남편. 초약관 아주 방석 좀 나무통하고 저거 앉는 거 하고 주세요. 물이 벌써 끓잖아요. 끓여가고 참 맛있어. 아버님 원래 쉬므로 많이 하세요? 쉬다. 아, 야. 예, 언니. 됐다. 이래야 돼. 됐다. 그죠? 뭘 정품을 하면 어떻게 심부름을 시키는지 그냥 뭐 아이 어머님 근데 아우님이 시키는 거 다 하시네요 투덜거리면서 안 해주면 뭐 빼기 안 해주고 그냥 안 해주면 걷어치고 또 잡아 그냥 하실 때까지 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가정생활의 행복이라는 걸 터득한 남편 그래도 싫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병풍치와 쌀가루, 소금만으로 만드는 추억의 병풍취떡 반죽 단계입니다. 이 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찔 거야. 개떡이지 그렇게면. 개떡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떨라고? 냄새 봐보죠. 예, 이 조금 전에 냄새가 안 나서 새파래. 아니야, 냄새 봐. 오, 대박 좋아. 그죠? 좋아. 모양은 개떡이지만 병풍취의 맛과 향, 영양이 듬뿍 들어간 병풍취떡. 이제 찌는 일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병풍취떡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모두의 기다림 속에 가마솥의 열기가 더해집니다. 자, 됐습니다. 이번에는 곰치가 아궁이 앞으로 대령했습니다. 곰치는 쓸모가 아주 많은 만능 산나물이라는데요. 오늘 아침에 따신 거예요? 네. 시작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걸로 뭐 하실 거예요? 네. 뭐 하시려고요? 티각이요. 티각이요? 네. 산나물로 티각이 돼요?
네, 부각이라고도 하는데 부각 배요, 배. 부각 하나는 자신 있다는 조순정 씨. 일단 참나물을 끓는 물에 아주 살짝 데친 뒤에 찬물에 담가둡니다. 물기가 쫙 빠진 참나물에 풀어둔 찹쌀풀을 바릅니다. 매콤한 맛을 원한다면 고추장을 찹쌀풀과 섞어주세요. 그리고 참나물에 잘 발라주면 됩니다. 그치? 돼, 돼. 이거 해가 짱하면 하루에 금방 많이 해요. 잘 말라요. 이런 음식 좋아하세요? 왜요? 맛있잖아요. 간식으로도 좋고 술안주도 좋고 손님들 오셨을 때 그러니까 정성 들어간 음식 내놓으면 성의 있어 보이고 좋잖아요. 찹쌀풀을 바른 산나물은 햇볕에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말립니다. 이것은 부각의 맛을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약 한 시간 뒤 마지막 손질을 하러 온 순정 씨. 그런데 좀 덜 마른 것 같은데요? 바싹 마르면 얘가 깨져. 적당하게 말려둔 산나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기름에 살짝, 아주 살짝 튀겨줍니다. 먹기는 더 쉬워요. 마지막으로 설탕도 역시 아주 살짝 뿌려주기만 하면 끝. 아, 이거 하고. 이리하여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추억의 산나물 부각이 완성됐습니다.